오늘은 철마 멘탈 충전소에 와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까지 비가 내려서 이 계곡에 하천에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마 멘탈 충전소에서부터 이 하천길을 천천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죠. 아침에 이 시골 정시가 물씬 풍기는 이 철마, 여기가 영굴입니다. 영굴이 하천을 접하고 있는 뚝길을 걷고 있는데 참 좋네요. 제가 왔던 길이고, 이길 오른쪽에는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산과 이 하천이 길게 접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가면서 풍경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걷는다고 상상하시고 경치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겨울에 이 하천에 얼음이 얼면 얼음 축제를 합니다. 얼음 썰매 축제를 하는데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꽃이 참 코스모스가 뚝길에 아름답게 피어 있네요. 제가 계속 일하는 모습만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저도 일하는 대신에 이렇게 길을 걸으며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집이 바로 센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누리공원과도 아주 가깝습니다. 그쪽은 잘 정돈된 깔끔한 그런 아름다운 공원이죠. 수영강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쪽 길을 자주 갈 때와 갔을 때와 여기 철마 이 길을 걸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가꾸어진 그런 공원이고, 이쪽은 자연 그대로 풍경이 그림이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온갖 풀들, 온갖 꽃들, 그리고 이게 소리들도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는가요?
저는 지금 걸어가면서 이 물 흘러가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리고 길가에 이렇게 보면 군데군데 꽃들이 참 이렇게 소박하게 피어 있어요. 하얀 코스모스고, 그 옆에는 또 코스모스, 같은 코스모스인데 전혀 다른 색, 다른 이미지를 연출하죠. 이 길을 아침에 걸을 때 날씨가 좋으면 저 앞쪽에서 해가 이렇게 붉게 떠오릅니다. 꽃같은 길이고 꽃같은 장소인데도 언제 이곳을 지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연출해 주죠. 이 길을 여러분들도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일광 멘탈 충전소를 가꾸면서 두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날은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그냥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일을 하기도 하고 평균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계속 땀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인바디 올라가서 체중을 재보니까 원래 제 체중이 86에서 7, 거의 뭐 10년 가까이 그 체중을 유지했었는데 와 정말 놀라웠어요. 어제 체중계 올라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몸무게가 놀라지 마십시오. 10kg나 빠졌습니다. 10kg나 87에서 77, 앞으로 더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여기도 요 꽃을 한번 볼까요? 제가 촬영을 잘하는 겁니까?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까? 이 예쁜 코스모스 함께 감상해 보세요. 요 앞에도 꽃이 있습니다. 무슨 꽃일까요? 개망초라는 꽃 같은데 정말 예뻐요. 이건 자연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죠. 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간간이 불어주고 정말 힐링, 충전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지금 제 멘탈이 계속 힐링이 되고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여러분도 함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자연 속에서 제 자신의 멘탈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이처럼 신체적인 변화, 체중이 두 달 새 10kg 정도 빠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갑자기 체중이 10kg 정도 빠지면 심각한 질병으로 의심을 해봐야죠. 근데 제가 엊그제 종합검진을 했는데 뭐 신체적인 이상은 없어요. 없고 다만 섭취하는 열량보다 소비하는 열량이 더 많다 보니까 체중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체중을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자연과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자, 지금 이 길로 쭉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일단 이 시골 정치가 물씬 풍기는 철마 하천 뚝길을 하천길이죠. 하천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쯤에서 이제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제가 아침에 좀 글도 좀 써야 되고 또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오는 길보다 또 돌아가는 길이 더 좋네요. 보십시오. 이 길에 이 시간에 사람이 한 명 없습니다. 깊은 숲속도 좋지만 이렇게 깊은 숲이 아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숲속을 걸어가는, 그리고 이렇게 또 옆에 물이 흘러가고 온갖 식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자라는, 굳이 뭐 수목원 이런 데가 필요할까요? 아까는 제가 하천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실제로 이 길입니다. 길을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밑에 구거죠. 구거에 숲이 이렇게 우거지가 보이긴 않지만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가 원래 양쪽으로 코스모스가 정말 많아요. 가을에 오면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축제. 여기도 지금 누군가가 여기는 코스모스 심었네요. 이 오른쪽은 누군가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옮겨 심은 게 보이네요. 줄이 딱 맞춰져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이 농장 주인분이 이 농장 이 전체 앞쪽에 코스모스를 다 심은 것 같습니다. 이 주인분이 정말 이런 또 아름다움을 잘 추구하시는 것 같네요. 잘 가꾸시는 것 같습니다. 농장 안에도 보니까 코스모스가 많은 걸 보니까 이 농장 주인분이 상당히 이런 또 아름다움을 잘 가꾸시는 분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딱 심어 놓으셨네요. 예. 자, 오늘 아침에는 철마 멘탈 충전소에서부터 하천길을 쭉 걸어왔습니다. 하천길을 걸어오면서 멘탈을 힐링하고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이 됐네요. 아, 정말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고 성취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하마돼지 박영곤 박사였습니다.